지난달 수출 실적이 한달 만에 반등하면서 사상 최초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수출이 518억 8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작년 동기 대비 6.2% 증가한 것으로 역대 2위 월간 수출 실적에 해당합니다.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대중국 수출은 21개월 연속 증가했고, 자동차, 철강 등 수입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미 수출 규모도 늘었습니다. 정부는 주요국 제조업 경기가 좋지만 미중 무역 갈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